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펑태성이 동맹회에 의하여 위험하니 그지야 짱졸리는 불러드리는데요. 그러자 하하하 하하하하 내는 이 국경지역에서 이 평생 동안 썩겠는가 했는데 이 난세가 나를 불러주는구나야. 야들아 드디어 때가 왔다. 천하를 한번 먹어보자꾸나. 그렇게 짱조리는 각자 풀어놨었던 세 갈래 군사들을 이 모두 다 집합시키고는 펑텐성으로 척 돌아가는데요. 그때 펑텐성 대장군은 짜월신이었는데 나약하기 짝이 없었고 이제 기댈 때는 짱조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 짜월신은 펑텐성이 모든 문무관료들을 데리고 이 짱조린이 마중을 나가는데요. 이어 저 멀리서부터 이 짱조린이 대군이 척척척척 하며 행진을 해오는데요. 네, 그 짱조린이 군대 대원은 다들 엄청난 훈련을 거친 군사들답게 아주 위풍당당했었다고 합니다. 이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 참 많았어. 짜월씨는 이 짱조린이 손을 바닥 잡으면서 그 뒤에 군사들을 희끔 쳐다보는데 에? 근데 짱조린 장군, 장군은 여장급이 아니었어. 근데 이 뒤에 군사들이 많아도 이거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자 짱조리는 하하하하 어르신 저는 위쪽으로부터 이 군사 임명권과 편성권을 모두 다 얻어서 이 군사를 얼마나 키울 건지는 다 저희 자유입니다. 네 요번에 내몽골로 가서 한편으로는 마적대를 토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몽골의 용사들로 군사를 많이 늘렸습니다. 여봐라 우리 대장군 어르신한테 시범을 한번 보여줘라야. 예 그러자 이 뒤에서 부하들이 우두루 몰려오더니 100여개의 술병들을 이 쭉 나란히 길게 늘어놓는 거였답니다. 자, 짜원신 어르신 여기서부터 저 술병들까지 거리가 한 150번은 돼 보이지요. 야들아 한 사람당 병 하나씩만 면중시켜라. 이어 짱조린이 뒤에 있던 기마병들을 이랴짜 하고 말을 타는데요. 그리고는 그 짜원신이 앞을 뜨그덕뜨그덕 하고 지나면서 땅땅 하고 총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한방 한방씩 울려퍼질 때마다 그 술병들을 쨍그랑 쨍그랑 하고 깨지 는 거였었는데 그렇게 100명의 용사들이 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한 방씩 쏘았는데 거의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르신? 이 몽골인들로 구성된 기마병들은 다들 이렇게 말을 타고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그 명중률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저 이러한 난다긴다 하는 군사 3만 9천 명을 끌고서 이 펑텐성을 구하러 왔습니다요. 어떻게 이쯤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자 짜오웨신과 그의 곁에 문무관료들은 다들 입이 떡하니 벌어지는데 3만 9천 명이요? 그러면 이 거의 세계의 사단, 즉 군장급인데요? 그제야 짜오웨신이 입가에서는 이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정도 용사들이면 이 펑텐성을 구할 수도 있으니 말이었죠. 자자, 고생했어. 짜오웨신은 이 짱조린이 손을 꽉 잡고는 함께 마차에 척 타고 펑텐성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 그 마차 뒤에는 다들 험상 굳게 생긴 짱조린이 몽골 기마병들로 이 뜨그득뜨그득 거리면서 기어가는데요. 그러자 펑텐성이 백성들은 다들 기겁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무섭게 생긴 놈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지? 이놈들은 한놈 한놈 다 강철처럼 이 단단해 보이는 게 전에 그 약해 빠진 청나라 군사들과는 많이 다른데요. 이어 짱조리는 그 마차 위에서 짜월신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대장군님 그 동맹회 눈마들 요즘 뭐 한답니까? 걔네 병력이 대체 얼마나 돼요? 짱조린이 묻자 짜오신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 거였었는데요. 놈들이 두려운 게가 이 병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요. 이놈들이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그 기세가 너무나도 빨리 커져서 이 무서운 거지. 아마 지금 펑텐성에 흩어져 있는 동맹회들이 아마 한 10만 명쯤은 좋게 될 거요. 그러자 짱조린은 군사 10만이다. 그놈들이 남쪽으로부터 이 수많은 무기들을 실어 날라와서 장비들도 엄청 좋다면서요. 그러면 저희 요 군사들로는 힘들겠는데 자 이럽시다. 펑텐성이 모든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군권을 저한테 임시로 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놈들을 싸그리 제압하고 군권을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러자 짜오월쉬는 답답한데요. 이 군권이란 게 뭐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짜오월쉬는 이미 늙었고 이 난장판이 된 펑텐성을 바로잡기에는 힘이 딸리는데요. 만약에 군권을 안 내놓으면 펑텐성이 동맹회들한테 점령당할 게 뻔한데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게 끝이겠죠. 네 알았어. 내 군권을 임시 빌려줄 테니 이거 펑텐성을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짱조리는 전 펑텐성이 모두
모든 군대 지휘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드디어 맹활약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탕하후 형님, 순례천 형님, 그리고 칸저우씨야, 내가 왜서 지금 이 지휘권을 받았는지 아니? 내가 저 청나라 군대에다가 빨대를 꺼내라고 한 게다. 비록 청나라 군대가 아주 보잘것없는 쓰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쓸만한 놈들이 있을 게 아니겠니? 그 괜찮아 보이는 놈들을 뭐 돈을 먹여서라도 좋고 다른 방법을 써도 좋으니 우리 쪽으로 무조건 끌어오라. 쓰레기들은 다 걸러내고 그 제일 정예 군들만 모아서 우리 군사로 만들자 이 말이다야. 네, 짱졸린 이놈은 이렇게 좀 치사한 구석도 있는 놈인데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군자로서만 살아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자, 이어 짱졸린은 혁명군들을 진압하면서 그 청나라 군대에서 알짜들만 뽑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짱졸린이 동맹회를 진압한 사실은 이 후세에 길이 욕을 먹게 되는데요. 지금이 우리들이 입장에서 그 시절이 짱졸린을 바라보게 되면 이 동맹회를 탄압하고 아주 나쁜 놈이죠. 하지만 그때의 짱졸린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놈은 글자도 못 읽는 이 완전 문맹인데 뭔 민주와 자유를 알겠습니까? 지식 같은 것도 배운 적이 없는 그 투박한 마적대 출신인데 어떻게 스스로 혁명이 좋은 거다라고 깨우치겠습니까? 일개 군인이었던 짱졸린은 무조건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겠는데요. 네, 그 짱졸린이 이끄는 군대의 활약은 또 엄청났다는데요. 하여 전 중국에서 이 유일하게 펑텐성 동맹군들만 완전히 실패를 했었고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하나둘씩 그 동맹군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1912년이 왔는데요. 이 해에는 전 중국이 발칵 뒤집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276년 동안 통치해오던 청정부가 이 무너지고 청나라 황제인 부위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짱졸린이 암만 난다긴다 해도 그 펑텐성은 지킬 수 있었지만 수도 베이징이 무너지게 되는 걸 막을 순 없었다는데요. 짱졸린이 소속되어 있던 청나라가 무너지고 이 새로운 대통령제인 중화민국이 떡하니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어 임시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은 순종산이었는데 딱 두 달만 하고 바로 이 웬스카이한테 자리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졸린은 당황하는데요. 이 사람이란 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제껏 짱졸린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으니 말이었죠. 이걸 이제 어떡하지? 내 청나라를 위하여 이 동맹회의 놈들을 죽어라 탄압을 했었는데 이놈들이 덜렁 나라의 주인으로 돼버렸네? 아이고. 그러자 짱졸린은 이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내 운수가 이 참으로 똥이었구나 이거야. 내 내모골에서 그 개고생을 하면서 공로를 쌓아 올렸는데 나라가 뒤바뀌니 물거품으로 됐으니 말입니다. 이제 짱졸린은 그만 주인을 잃은 유기견이 꼬라지가 되었었는데요. 하여 온갖 고민과 걱정으로 하여서 이 3일 동안 잠을 못 이루어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어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온 탕하후가 채상을 딱 하고 치는데요. 아우야, 뭘 그리 걱정하니? 에? 까짓거 놈들이 이제 우리를 안 쓰겠다면 다시 마적대로 돌아가면 되지. 근데 뭐가 문제야? 에? 우리 몇만 명의 군대로 마적대를 하게 되면은 전 중국을 통일해버리고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다야. 하차, 탕하후 이놈은 참으로 생각이 단순해서 이 사는 게 편하겠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되면은 이 중화민국이 제일 타겟이 바로 짱졸린이 무리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 이 몇 개월이 지나도 어라? 조용한데요? 짱졸린은 관직에서 내려가라는 말도 없이 그대로 그냥 펑텐성 장군으로 놔두는 거였답니다. 이놈들이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뭐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고 그냥 받아주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뭔가 이거? 그렇게 맨날 걱정하며 있는데 한 사람이 짱졸린을 찾아오는데요. 누구지 하고 자세히 보니 이 전에보다도 더 처먹어서 완전 뚱뚱돼지가 되어있는 우주인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놈 기억하시나요? 전에 원래 내몽골이 군사총통으로 있다가 이 짱졸린이 그 자리를 대신해 오자 완전 샘이 났던 놈인데요. 하여 이놈은 모든 부관들을 보고 짱졸린은 마중을 못 나가게 이 명령을 했었고 그게 밝혀지자 탕하후한테 겁나 두들겨 맞은 놈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짱졸린과 너무나도 친해 있었으면 짱졸린이 말이라면 꾸벅 죽는 신용까지 냈다고 합니다. 짱졸린 어르신 지금 큰 고민에 쌓여 있습죠? 네, 저 다 압니다요. 혹시 지금 나라가 뒤바뀌게 되니까 설 자리가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놈이 어떻게 알았지?
이 짠소리는 계속하여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어르신 저처럼 이렇게 무능력한 놈이 어떻게 그 내몽골 군사총통으로까지 올라갔겠습니까? 다 저희 요 뒷문을 두져서 요 뇌문을 잘 먹이는 재주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죠. 웬스카요? 그놈이 정부도 청나라 정부랑 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놈이 오히려 이 단어가 세다면 더 세죠. 웬스카이 그놈은 지금 아마도 이 각 지방의 관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요. 이놈들아 이 빨리빨리 뇌물을 보내라고요. 그러다가 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보낸 놈이 있다? 그럼 그때 가서 이 눈치도 없고 돈도 없는 관료놈들을 싹 다 쳐내리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말을 잘 듣고 이 뇌물을 잘 올려보내는 새로운 관료들을 또 뽑으려는 수작이지요. 뭐 전에 뭘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돈만 죽어라 먹이면 올라가는 거랍니다. 자 물론 저는 이제 새 정부 중화민국이 내몽골 군사총통으로 이 임명된 몸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그런 거였어? 네 사실은 이 짱조린 운수가 아주 좋았었는데요. 그때 마침 웬스카이 이놈이 두 번째 국가주인으로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웬스카이는 돈과 향락에 완전 눈이 먼 놈인데 순중사는 어쩌다가 이러한 놈한테 새 정부를 맡겼을까요? 웬스카이 욕심은 그칠 줄은 몰랐었고 드디어 황제 제로를 다시 부활시키고 자신이 황제로 등극하려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 지금이 누구처럼요.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였었고 바로 이듬해 죽게 되는데요. 그 시절에는 우주인 성같이 이 위쪽에 아부를 잘하고 이 뇌물을 잘 먹이는 놈이 큰 벼슬을 하게 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모두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우주인 성이 딱 그러했었는데요. 짱조리는 우주인 성을 통하여 이 위쪽에다가 뇌물을 먹이려고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짱조리는 그 귀하디 귀하다는 고려산삼을 이 팔뚝만한 걸로 준비하고 이 수백 가락이 금괴들과 은표들 모두 다 그냥 올려다 바쳤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물건들도 이 백이 있어야 뇌물로 먹일 수가 있었고 또한 누가 먹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도 천지 차이라고 하는데 짱조린이 우진성을 이 곁에 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이놈을 통하여 위쪽에 뇌물을 먹인 결과 이 짱조린은 려장급에서 사단장급으로 덜렁 진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니 큰이라는 사람 곁에는 별아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만약에 그때 짱조린 우준성이 곁에 없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하하하하! 내보고 사단장을 해라더냐? 아우야 너 수고 많았다. 자 이거 용돈이나 해라. 짱조리는 또 금괴 몇 가락을 꺼내서 이 떨르렁 하고 우진성 앞에 던져주는데요.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 위쪽에서 비밀 명령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지금 펑텐성 대장군 저월쉰 아시죠? 이 늙은 영감탱이가 아직도 청나라를 그리면서 맨날 그 쫓겨난 황제의 걱정으로 하여서 엉엉 울어댄다고 합니다. 그러니 위쪽의 국민정부에서는 당연히 다가오 안 하겠죠. 하여서 이 어르신을 보고 그 저월 영감을 감시를 잘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 그랬단 말이지. 그러자 짱조리는 이 두 눈이 희번덕거리는데요. 나한테 이러한 큰일을 맡긴다는 건 웬스카이가 나를 중용하겠다는 건데? 그럼 내 열심히 한 뛰어줘야지. 야들아 자동차를 대기시켜라. 우리 지금 바로 그 대장군 군부로 한 가봐야 쓰겄다. 네, 이 짱조리는 이제부터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독일에서 엄청나게 고가로 들여온 검은색 자동차를 전 펑텐성에서 처음으로 사들인 게 바로 짱조린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안에 편안하게 척 앉아서는 그 저우신이 대장군 군부로 찾아가는데요. 네, 말이 대장군 군부지. 지금 그 안에 군대들은 이미 짱조린이 소나기에 다 들어왔었는데요. 이 짱조린이 척 도착하자 이 군대 놈들은 척척 경례를 하면서 뭐 통보도 없이 바로 길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조린은 마치 제 집인듯 그냥 곧바로 쭉 들어갔으며 그걸 본 저우신은 깜짝 놀랐는데 이것들이 뭐야 이게? 여기 분명 펑텐성이 대장군 군부인데 뭔 지 안방처럼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네? 내 이놈들 그냥 저우신은 속으로는 겁나 욕하고 있었지만 이 얼굴은 아주 싱글벙글해 하는데 우리 펑텐성의 기둥 짱조린 장군이 왔구만. 그래 무슨 일이요?
저시인이 듣기 좋게 물어봤지만 이 장조리는 헹 하고 무시를 하고는 그 대장군이 좌석에 척 앉아버리는 거였었는데, 그리고는 한 글자도 못 알아보면서 그 대장군 저시인이 책상 위에 고문들을 뒤적뒤적이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뭐야 이놈 이거 진짜 갑자기 미쳐 돌았나 이거. 저시인은 그 갑자기 돌변한 장조린이 태도에 단단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전에까지만 해도 그렇게도 싹싹한 놈이었는데 오늘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자 이때 보고 하고 정찰병이 달려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보고, 장조린 어르신, 웬스카이 대통령님이 이 보내신 임명장이 있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뭐야? 그러자 저시인은 더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얼굴까지 시뻘게 지는데요. 분명 이 안에 제일 어르신은 자신이 저시인이고 이 정찰병 놈은 자신이 밑에 군사인데, 근데 지금 장조린은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이 장조린한테 보고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 뭐야? 한번 읽어봐라야. 장조리는 아예 자신이 두 구두발을 대장군 책상 위에 척 올려놓으면서 건방지게 척 앉아서는 명령지를 해대는 거였었는데요. 장조리 군사총통을 제27사단이 사단장으로 임명한다. 중화민국 대통령 웬스카이가. 네, 그 정찰병이 있자마자 이 장조리는 하하하하 하고 아주 지붕이 떠나갈 듯 소리 질러 대는데, 전에는 자신이 앞에서 이 숨도 감히 제대로 못 내쉬던 장조린 이놈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이 저시인은 빡쳐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장조린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흥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장조린이 지 아무리 사단장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 대장군이 위치까지는 아직 거리가 한참 남았었는데, 근데도 이놈이 군권을 장악했다고 이렇게까지도 나온다고? 그러자 저시인은 아주 더럽고 치사해서 대장군직을 사퇴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펑텐성 대장군은 누가 하죠? 장조린이 했을까요? 네, 아직은 어림없는데요. 보고 어르신, 펑텐성이 대장군으로 이 장시란이 임명됐다고 하옵니다. 에? 정찰병이 얘기를 전해들은 장조린은 책상을 땅 하고 치고 일어나는데요. 뭐? 장시란이라고? 웬스카이 이놈이 이거 내를 누르려고 아주 용을 쓰는구만. 왜 장시란을 보내면 내가 먹힐 것 같았냐? 네, 이 장시란은 워낙 빠른말 상장군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군에서의 명성도 그 장조린보다 위였었는데요. 하지만 오직 명성 하나만 갖고는 이 장조린을 누르지는 못하겠죠. 하여 장시란은 이 베이징을 지키고 있던 자신이 한계사단이 병력을 끌고 이 임명을 왔다고 합니다. 이거 펑텐성은 장조린이 군권을 모두 다 장악했으니 이 장시란이 아니라 웬스카이가 와도 말이 안 먹혀들 테니 말입니다. 그러한 난시에서는 군권이 바로 맨즈이고 군대가 있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장시란이 데리고 온 호나 사단은 이 베이징을 지키던 정예 군대인데, 그 보통 사단보다도 이 군사가 두 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단장의 이름은 왕뼈라고 불렀었는데 이놈이 베이징에서의 명성은 그 장조린도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뼈 이놈은 성질머리가 장난이 아니어서 조금만 뭐라도 맞지 않으면 이 말보다 권총을 먼저 빼들어서 왕 성질머리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시란은 과연 장조린을 누를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